봄비가 오네요. 그럼 땅속의 새싹들은 바쁘겠죠? 세상으로 나올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비일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추위도 가시지 않았는데 비까지 내리면 마음이 울적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기분 전환용으로 찾아가시면 좋은 곳 중 한 곳이 올랜 가든입니다. 올랜 가든은 칼튼과 셜번 사거리 남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브웨이 컬리지역에서 동쪽으로 약 10분 정도 걸으면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운타운에서 그다지 멀지 않습니다. 이 공원은 토론토를 소개할 때마다 등장하는 곳이지만 한국분들에게는 그리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랜 가든은 토론토에서 최초로 생긴 공원이라고 합니다. 크기가 약 10헥타르 정도이고요. 이곳이 특히 유명한 것은 가운데 6개로 이루어진 16,000평방피트의 그린하우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린하우스 안에는 제 계절에 피는 화초는 물론이고 바나나나 파인애플 그리고 다양한 소철류의 열대식물, 선인장이나 다육식물 같은 희귀한 사막식물, 난이나 하이드렌지아 같은 여러가지 아름다운 꽃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레방아나 연못, 폭포 같은 것들이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어 이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작은 기쁨을 선사해주는 곳입니다. 요즘은 부활절을 앞두고 있어 이스터 릴리가 많이 피어 있습니다. 이 공원은 1857년 당시 땅을 소유하고 있던 원예가 조지 윌리엄 얼렌 씨가 자신의 원예 단지를 토론토에 싼 값으로 팔면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조지 윌리엄 얼렌 씨는 토론토 시장도 역임하신 분입니다. 이곳의 공원이 정식으로 오픈한 것은 1860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린하우스가 들어선 것은 1897년이라고 하지만 당시 건물은 1902년도에 있었던 화재로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린하우스는 다시 지어진 것들입니다. 올랜 가든은 1년 내내 무료로 개방됩니다. 따라서 비 오는 날 연인과 함께 아니면 혼자서 마땅히 갈 곳이 없어 무료할 때 한번 둘러보면 좋은 곳입니다.